아,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인데 해가 없대. 그러기 위한 A 범위를 정하래요. 일단 해가 있든 없든 연립부등식은 풀어야 되잖아. 풀어서 공통범위 해가 없다는 얘기니까 일단 위에 걸 풀면은 얘는 뭐지? 12하고 2네. 위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네요. 그래서 얘는 X 빼기 12, X 더하기 2가 0보다 크니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, X는 12보다 크다. 이렇게 나와요. 얘도 밑줄 하나 칠까? 자, 그 다음은, 밑에 부등식은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믿으면서 가자. X제곱 빼기, 갈로 A제곱 빼기 A 빼기 1이고, X. 빼기로 묶어내면 A제곱 빼기 A예요.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, 어떻게 하는데? A제곱 빼기 A하고, 1이 있어. 어디에 마이너스 붙이면? 위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나요?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맞잖아.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에다가 X 빼기 A제곱 빼기 A가 0보다 작대. 그런데 누가 더 큰지 모르잖아. 마이너스하고 A제곱 빼기 A하고. 모르면 어떠나? 두 개를 빼보는 거지. 그럼 A제곱 빼기 A에다가 마이너스를 빼보면 A제곱 빼기 A 더하기 1이에요. 얘는 판별식 D를 쓰면 1 빼기 4로서 마이너스 3이니까 음수네. 그러면 이 2차 식이 판별식이 음수란 말은 Y로 두면 A축조면 X축에 붕떠 있더라. 그래서 뭐다? 항상 0보다 크더라. 그러면 누가 더 크더라? A제곱 빼기 A가 마이너스 1보다 항상 크더라. 따라서 A의 부등식은 얘가 더 크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제곱 빼기 A보다 작다. 이렇게 나와요.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얘하고 얘의 공통 범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. 얘를 구하죠. 자, 얘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얘는 12보다 크다요.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가 뭐야? A제곱 빼기 A가 있잖아, 이렇게. 지금 누가 커? 얘가 크니까 요 반대편은 없다고. 그러므로 조건이 A제곱 빼기 A보다는 12가 더 크더라. 등호는 붙으면 돼, 안 돼? 붙어도 관계없다고. 둘다 등호가 없으니까. 그래서 이렇게 돼도 해가 없다고요. 자, 그러면 얘를 풀면 3, 4, 12의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 이상 4이야. 그래서 답은 해가 됩니다. 일단 믿음을 갖고서 종교와 관계없어. 문제에서 뭐라?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. 인수분해가 복잡하더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풀어주면 좋겠다. 그 다음 의심스럽잖아요. 누가 큰지. 그러면 그냥 확인을 하면 되잖아요.